불교 공연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시인이시면서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계신 도종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덧붙여서 정치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국토를 이 세상에 꼭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백과사전에 보면 불교에 대해서 1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이 핵심 교리라고 설명하는 곳에 보면 첫 번째가 무아예요. 아나트만, 무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변, 세 번째가 탐진치, 그 다음에 이제 온, 연기, 공, 이런 설명들이 쭉 있어요. 맨 앞에 무아 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줄에 보면 내 것인 것은 없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아라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 구절을 읽다가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권력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쉽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 지위도 내 것이 아니다. 자리도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구나. 이 부처님이 이 무아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여기까지 생각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어리석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늘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로 사는 것이 저희를 포함한 많은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한다는 것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보따리를 좀 하나씩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키시다 총리가 지금 내한했습니다. 네, 네. 지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얻은 것은 또 무엇이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다 총리가 바로 또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는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은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 이제 컵에 물에 반 정도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화답해 오면서 채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반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으로 고생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이분들 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사도광산을 비롯한 강제 노역이 진행됐던 그 산업유산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에 더 강화해서 가르치기로 하는 검정 통과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 것들로 나머지 반을 채우고 있어서 이건 굴욕 외교다라고 저희가 비판했던 것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정확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 역대 정부의 입장을 기승한다라고만 했어요. 역대 정부의 입장이 말하자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베 선언의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입장을 다 계승한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나마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거다라고 해서 그 점은 아쉽고요.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데 독일처럼 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진짜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갖고 이렇게 계속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이 역사 왜곡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한일 관계는 이 문제가 늘 쟁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우리 민족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 끌려가고 있어서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일본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이제 강제징용 관련 네. 정부에서 제3변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양금덕 할머니가 14살 때 옛날 말하자면 국민학교 학생일 때예요.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졸업장도 준다. 월급도 준다. 라는 말을 듣고 미쓰비시 조선 항공기 제작소에 가서 일을 했어요. 월급은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 통장에 들었다. 도장과 통장 우리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채 그 통장 보여줬던 통장, 14살짜리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통장을 끝내 주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패망한 뒤에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이 들어서 이분들이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도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여러 해 걸친 소송 끝에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그 외교에 관한 문서들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도 드러나지만 국가 간의 65년도에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의 3억 달러 배상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여기 통장에 이거 들어있는 니네 그 월급을 나중에 줄게라고 한 것을 못 받았으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가서 일했던 공장에 가서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소송이고 그 대법원이 줘야 된다라고 판결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기업이 피해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1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 조건은 가혹했고, 그 다음에 식사는 부실했고, 그리고 연락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제철이라든가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지면은 우리가 패소하면 주겠다는 게 일본 기업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줍니까? 가해 국, 가해 기업, 가해자가, 피해 국, 피해 노동자, 피해 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를 왜 피해 국가가 변상을 합니까?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3자 변제는 민법에 의하면 변제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거는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양금적 할머니를 비롯한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 받겠다. 내가 일본 기업에 가서 일했지 언제 한국 기업에 가서 일했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런 판결이 지금 7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건은 승소를 한 것이고 1건은 패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그냥 일본 기업 편을 들고 여기서 끝내자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겠다고 하고 이거는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결대로 진행해야 된다.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필요 없다 하고 부인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변제 방식은 맞지 않다. 업무상 배임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체제 또 강화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의견 좀 주시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 건데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하자, 북한을 견제하자,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미일 해양 세력 때, 인도태평양 세력 때 북중러 대륙 세력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 대결까지 가고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불사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G2 국가로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맨 앞에 한국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할 때 우리가 맨 앞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뜻 있는 분들, 양식 있는 분들은 대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화해와 그 다음에 균형 외교, 그 다음에 공존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쭉 해온 것도 주요 수출국이 중국이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교역을 넓혀온 것인데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을 한순간에 되돌려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는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대결 국면으로 갈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는 정치적 판단과 역할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하고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대립의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대만 문제가 특히 27년에는 전쟁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까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앞장설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미일 동맹만 강화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한쪽 편만 들고 그냥 한쪽 줄에 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우려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또 1년이 돼갑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요? 보통 30에서 28%로 내려갈 때도 있고 27%, 28%, 34%까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 평가가 있고 60에서 63% 정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 1순위가 외교예요. 외교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평가 63%는 외교를 제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극명하게 평가들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6, 7명이라면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 가서 굴욕 외교를 하면서 정상회담 이외에 얻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 가서 도청을 당한 곳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동맹인데 어떻게 도청을 합니까?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면 됩니까? 라고 미국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지 주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권국가라면 도청을 당하고 나서도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고 그냥 가서 노래나 부르고 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안 해야 동맹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주요 정보들을 늘 도청당하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는 게 무슨 동맹입니까? 그래서 외교 문제의 평가가 점수가 제일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외교를 국민들이 다 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대립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새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군사력인 5위, 군사력에서 5위, 6위 하는 나라고요. 일본이 8위인데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일본보다 5위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10위 국가예요.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 7위. 그리고 BTS를 포함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라든가 문화에서 보여주는 1위를 하는 그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국가이면서 경제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주체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약소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가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선진국이고 우리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도청을 당하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한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예요. 대통령이 되거나 정부를 맡아서 집권을 하면은 국민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수출은 부진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이런 생활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는 오르지요. 또 환율은 오르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빚내서 사업을 하거나 빚내서 전세자금을 마련했거나 했던 젊은이들은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반도체, 우리 충북 같으면 반도체가 충북 경제를 끌고 가는 제일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에 1조 7천억 손실을 봤어요. 44%가 매출이 줄었어요. 전부 감산체제에 들어갔어요. 이번 1사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적자를 봤어요. 그럼 협력업체들까지 다 감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제 임금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지금 철수를 결정했잖아요. 대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외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 개혁이 세 분야에 있어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세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노동개혁 한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그냥 범죄 집단 취급하니까 어제 분신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한동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80, 90년대에 있었던 분신 자살이 다시 이렇게 노동자의 분신 자살이 있다는 걸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기로 지지를 끌어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교육개혁은 전부 다 2025년 이후로 하겠다고 지금 밀어놓고 있고요. 연금개혁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실적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는 채 1년이 흘러갔는데 그럼 1년 동안 뭐를 했냐고 물으면 압수수색을 계속했다. 검찰이 그냥 뭐 곳곳에서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 갖고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구속시키면서 다니고 사회 곳곳에 검찰이 주요 직책을 맡는 자리에 안가 있는 데가 없고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 심하게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불릴 정도의 일들을 하면서 전 정부 관련자 수색하고 압수하고 수사하는데 1년을 보내고 있다. 이러려고 정권 잡았냐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한 각 평가들을 언론사들마다도 하고 각 정당마다도 하고 하는데 국회에 포스터의 제목 중에 큰 글씨가 포스터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대한 퇴행이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일단 집권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잘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잘 살 거 아니냐. 그러려고 집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잘한다는 평가가 뒤집어져서 잘한다는 평가가 10명 중에 6, 7명이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는 평가가 10명 중에 서너 명이고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자, 남은 이제 임기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정책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가 이제 개봉하면서 정치적 세력화가 시작되고 아니냐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최근 문을 연 평산 책방은 어디까지 또 관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산 책방은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안도현 시인 같은 시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시골에서 서점을 해봤던 분들 뭐 콘텐츠 쪽에 일을 해봤던 분들 이렇게 그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문인이라서 이사에 참여를 한 거고요. 그 책방은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문을 열었고요. 전에도 대통령님이 어떤 책을 추천하면 그게 그 베스트셀러에 진입할 때도 있고 굉장히 그 주목받는 책이 될 때도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출판계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점도 구경도 하고 책도 사가고 하는데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면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왜 책방을 만드시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계속 그 마이크 잡고 그 확성기 틀어놓고 비난하는 일을 하면서 동네 노인들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동네 분들한테. 동네에 보탬이 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서점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평산에 거기에 그 도자기 하는 것도 있고 오래된 좋은 사진관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이렇게 동네 문화 코스 탐방 코스 이렇게 해서 동네도 답사도 하고 동네 옆에 통도사도 있으니까 통도사로 이어지는 그 문화 기행도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책을 사러 왔을 때 농산물, 그 동네에서 지은 농산물 같은 것도 같이 팔아서 동네 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동네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가면서 동네에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 세력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지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퇴임하고 1년 동안 와서 뭐하고 지내시는지
바깥에서는 저렇게 막 극우 유튜버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뭐 감옥 가라 뭐하라 막 이렇게 그 아우성을 치는데 안에서는 끝없이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그 114분의 그 영화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가까이 모셨던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분 왜 저렇게 답답한 분이신지, 저분은 왜 저렇게 고지식한지, 저분은 왜 저렇게 뭐 문서 하나 갖다 주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그냥 밤새도록 그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뭐 어디 가서 연설 하나 연설문 하나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왜 저렇게 일을 하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가까이서 지켜본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 인간적인 면모를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이걸 통해서 다시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한 뭐 음모가 거기 숨어 있다든가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인간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 이제 공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를 주제로 놓고 찍은 다큐멘터리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다시 정치 세력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언론에서 보지 않았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보세요. 재밌습니다. 스님으로서 아주 가수를 하시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법능 스님과 또 조종환 의원님과 또 인연을 듣고 싶고요. 또 흔들리면 피는 꽃이라는 또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주셔가지고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네. 계기가 듣고 싶은데요. 법능 스님은 본래 운동권 노래 부르던 가수이셨어요. 정세현. 이라는 속가 이름을 갖고 계셨는데 운동권 가수일 때보다 이제 스님이 되신 뒤에 노래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훨씬 더 좋으시고 또 이제 그 형제분들이 그 나이 맨 어린 그 동생부터 출가를 해서 그 맨 마티형이 그 절에서는 맨 동생이 되는 그런 그 가정적인 그 인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분들이 다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 중에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있다고 본인이 해석하시는 시 그리고 또 아주 서정적인 시들을 노래로 만드셨는데 그게 법능 스님의 목소리에 그 포근하고 그 애절한 그 목소리에 담아내니까 노래가 그 산사음악회 할 때 들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흔들며 피는 꽃도 먼산 먼산 뭐 또 저 바람이 오면 네. 뭐 그다음에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또 오늘 밤 비 내리고 이런 시를 노래로 한 노래들은 정말 참 깊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저는 법능 스님이 노래하시면서 저 보고 와서 산사에서 신앙송 하라고 하면 그런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뜨셔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분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독경을 그러니까 나무암이 타불만 음반 하나를 채운 그런 음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한 시간 정도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그 독경 소리를 들으면 한참 듣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쭉 납니다. 참 그 힘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그 아름다운 힘, 뭐 간절한 힘 그런 게 있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생전에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셔서 그 점이 참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네. 국회 책임의원 모임 또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리고요. 국민들께 또 책 한 권 추천해 주시죠. 네.
책 읽는 의원 모임이 여야 합해서 한 70명 정도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서 미리 읽고 저자를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책들을 그동안 많이 읽었고요. 처음에는 이걸 시 읽는 의원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19대 때는 시집을 주로 구해서 읽었어요. 시인들을 모셔서. 그러다가 이제 21대에 들어서는 이제 좀 더 넓혀서 시만이 아니라 소설도 읽고 또 인문학 서적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하는 저희 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거칠고 또 위태위태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덜 거칠어지자. 그리고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국회 들어와서 왜 저렇게 변했나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하고 또 꽤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자. 이제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이 모임에 참가를 하셔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어서 저녁 식사하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또 토론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덜 거칠어지자고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스웨덴의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비에른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스웨덴 스님이 태국에 가서 옛날 초기 불교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그 숲속 사원에 들어가서 17년간 그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내 생각이인지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나중에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수행의 과정과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신 건데요. 지금 저희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요즘은 너도나도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확신에 차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남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악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건데 다만 다를 뿐인데 그런데 남의 생각은 틀렸다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그 확신을 바탕으로 남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혐오와 조롱과 야유를 보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네. 접시꽃 당신을 이제 저는 추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인이시면서 또 선생님도 하셨고, 네, 네.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또 장관도 하셨잖아요. 네. 어느 곳에 계실 때가 제일 힘들으셨고 재미있었는지. 힘든 거는 정치하는 게 제일 힘들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정치를 잘못하면 난민이 생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굶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정치를 잘못하면 역병이 돌았을 때 국민이 다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세상을 겁탁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겁탁의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병화를 그 참화를 겪는 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이게 겁탁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탁의 세상이 오지 않게 하는 일을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앉아서 말싸움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말싸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로 되어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30% 내외가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35% 내외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을 얘기하면 한쪽은 욕하고 비난하죠. 이쪽엔 저쪽에서 말하는 거를 그냥 참지 않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70% 정도는 되는 거죠. 합하면은요. 60,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싸잡아서 정치인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중요 결정들을 하고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힘만 쓰고 사는 삶은 제일 쉽고 행복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려와서 여기서 문화와 교육에 관한 그 비례대표로서 일을 시작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 공적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책임 때문에 하는데 사람들은 자리 누리려고 하는 거죠. 권력 누리려고 하는 거죠. 라고 되게 생각하죠. 열이면 아홉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책임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갈등만 생기면 갈등이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가 경박해져 있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요. 하여튼 매듭을 잘 못 지시네요. 네, 매듭을 잘 짓기가 어려운 게 정치입니다. 자, 요 지금 국민들이 아주 혼란해하는 세상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서 우리 시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국회의원이신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예절 좀 뭐 좀 하나 지키면 좋겠다.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남은 대접해 주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흥분하죠.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날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그는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합니다. 그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될 인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게 예절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존중하고 존귀하고 그런 사회를 우리 한번 다짐해 보면서 조중환 시인님의 신앙송 들으면서 힐링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